어제 팔고 남았던 크랜베리 스콘인데 한번 먹어보려고요. 원래 아침에 스콘 잘 먹지 않고요. 그냥 테스트 겸 어제 가지고 와봤어요. 이렇게 또 세팅이 되어 가고 있어요. 스콘을 운영하게 되면서 처음 먹어봤어요. 2년 전에 먹어본 것도 뭐 처음이고 관심을 가져본 것도 처음이고 그냥 와이프가 하던 곳을 물려받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돼서 세, 네 종류 그러다가 점점 커지다가 지금 최종적으로는 이런 형태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맛인데 맛은 사실 좀 귀찮지만 제 입맛에 맛있을 때까지 그냥 계속 만들었어요. 몸으로 깨달았고 제가 원래 이렇게 만들려던 게 아닌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실수를 했어요. 벌써 또 어디까지 잘못한 건지 모르겠네. 저는 보통 세 번, 네 번 만들어야지 제 입맛에 맞는 스콘이 나오더라고요. 또 다음에 거 많이 먹어보면서 내게 만들어지고 내게 만들어지니까 또 자신감도 생기고 그러면서 맛의 기준을 제 입맛으로 잡았어요. 그러면서 제 스콘들이 조금씩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되고 먼저는 제 입맛을 좀 상향 평준화 시키는데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스콘을 만드니까 또 좋은 것도 있더라고요. 아예 백지에서 시작해서 정형화된 틀이 없었어요. 그냥 막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창의적인 메뉴가 나왔다는?
25 years old up to 18. I know that said I love you XO. 지금은 납작 복숭아 베이스인데 이걸로 에이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근데 이게 맛이 자두맛 같기도 하고 순두복숭아 맛? 이 납작복숭아라는 게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이 베이스는 알맹이가 없는 상태라서 저는 조금이라도 씹히는 걸 좋아하거든요. 제가 사용하던 리플잼? 제 생각에 단점이 색깔이 좀 아쉬운데 원래 이 레시피에는 그 빨간색 식용색소 한번 넣으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전 없으니까 일단 패스. 전 좀 탄산 센 걸 좋아해서 전 요 레오소다 워터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플잼이 들어있으니까 버블 빨대로 꽂아서 이렇게 끝. 되겠다. 좀 과하게. 역시 과한 맛이죠? 아, 정말 한 번도 못 먹어본 맛. 그 황도복숭아 있죠? 그 맛이랑 좀 가깝고요. 그 맛이랑 복숭아 리플잼이랑 섞여가지고 씹히는 맛도 있고, 이거 너무 좋다. 맛있네. 그리고 제가 이 신통한 복숭아 베이스를 일부 좀 많이 넣었는데, 저희는 이거 에이드 시키시면 이 탄산수 남은 거를 어차피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더 부어서 드시라고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충분히 오랫동안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메뉴 개발할 때 이 한 가지 재료로 여러 가지 메뉴를 만드는 건 기본이죠. 사업장에선 효율이 중요하니까. 지금은 요거트 메뉴를 만들고 있고요. 제가 그 컵빙수 그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요거트 약간 그런 느낌? 이건 다이제고요. 정도면 되겠네요. 지금 넣는 건 파인베리예요. 다섯 가지의 베리가 들어가면은 맛있겠죠? 원래 요거트 메뉴에 꿀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는 납작복숭아 베이스를 꿀처럼 사용하려고 요렇게 위에서 부어주고 있어요. 진짜 꿀처럼 보이죠? 장식을 가볍게. 네, 뭐 비주얼이 잡혔다고는 하나 그래도 맛이 중요하니까요. 맛도 있어야 되고 당연히 잘 섞이는지도 중요하겠죠. 이 파이브베리는 제가 또 미리 설탕에 재워놨던 거였거든요. 와우, 와 대박인데? 맛있다. 생각보다 밸런스가 엄청 좋아요. 이 다섯 가지 베리가 맛이 정말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 맛이 하나하나 느껴지는 게 너무 재밌고 부담없고 고구가 없는 맛이네. 촬영하고 메뉴 만드느라 시간을 많이 썼네요. 이제 노트북은 그만하고 이제 기본적인 마감 시작해야겠습니다. I see you on Broadway. Cause there is always room for two. 한참 마감하려고 하는데 마감 전 주문이니까 제가 배달 갔다 온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퇴근할 때 배달을 몇 번 해봤는데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이런 날은 좀 기쁜 마음으로 더 퇴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금방 가겠네요. And little falls, you will stay my home. And if I move on when I am full grown, I will still make bets with the rising sun, like I did when I was young, like I did when I was young, like I did when I was young. 감사합니다. 네. 와, 냄새. 와. 빨리 먹으러 가야 돼.
아무래도 정원이니까 냄새 풍기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여기 넣어서 가져가려고요. 와, 짐이 맨날 가져가는 데도 많아요. 아빠 마중 나왔어?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알았어요. 이번 영상. 아, 진짜 좋다. 주세요. 엄마 세척해서 내일부터 이거 먹자. 알겠지? 공유. 아. No matter if the lights go out or the stars come down, I will always be right here. I don't care if no one else around, I'll hold you down. I'ma always be right here, I'ma be right here.